자, 오늘은 전압 전류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압 같은 경우에는 현재 흐르고 있는 전기의 전압을 표시하는 거고요. 전류량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류량을 표기하는 겁니다. 뒤를 돌려보면 케이블 꼽는 부분이 두 개가 있는데요. 두꺼운 전선이 전류를 측정하는 선입니다. 맞게 끼워주시면 되고요. 자, 핀세 개가 달린 부분. 위에 보시면 플러스 G 그라운드가 되어 있죠. 빨간색이 플러스 쪽으로 위치하게끔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옆쪽에 IADJ 혹은 VADJ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을 해가지고 돌리게 되면 미세하게 전압이라든지 전류값을 보정해 줄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말 정확하게 사용하고 싶다 하시면은 다른 멀티미터로 체크를 한 다음에 이 부분으로 조정을 해 주시면 되는데 웬만해서는 건들 일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전압 전류계 전원부터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 전류계 전원은 빨간색, 검정색, 얇은 전선이 이 전압 전류계 전원을 공급하는 부분입니다. 보통 3V, 4V부터 최대 30V의 전기를 입력을 해주면 전압 전류계 전원은 들어옵니다. 현재 0V에 0A로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이 빨간색과 검정색 선은 단지 전원을 켜는 전선일 뿐이에요. 자, 전압은 어떻게 측정을 하냐? 얇은 노란색 전선이 전압을 측정하는 선입니다. 이 노란색 전선을 플러스 전기 쪽에 대게 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압이 표시가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12V 정확하게 표시가 되고 있고요. 이 노란색 전선을 띄게 되면 전원이 0으로 바뀌죠. 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압이 표시가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전압 전류계는 연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3점식이랑 5점식이 있는데, 자, 이 전류 전압계가 작동을 하려면 4V부터 28V에 전기가 입력이 되면 전원은 들어옵니다. 하지만 측정 가능 전압이 0V부터 100V까지입니다. 만약에 자신이 4V부터 28V 내에 전압을 측정하겠다 하면은 3선식으로 연결하시면 되고요. 0V부터 100V까지 측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5선식으로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연결 방법을 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전압 전류계 같은 경우에는 승압, 강압 모듈이 있는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야 전압이 바뀌는 걸 확인하니까요. 그래서 배터리나 어댑터에서 승압 모듈로 전선을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을 하고요. 승압 모듈을 거쳐서 모터나 기타 장치에 전원이 공급이 되겠죠. 여기서 3선식이라고 하면 마이너스는 이 승합 모듈에서 나오는 마이너스 부분에 연결을 하고요. 이 빨간색과 노란색 선을 하나로 합쳐서 이 승합 모듈에서 나오는 빨간색 선이랑 연결을 해주면 이 승합 모듈을 거쳐서 나오는 전선의 전압을 측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하는 게 3선식이에요. 직접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강압 모듈을 설치를 했습니다. 전압을 떨어뜨리는 모듈이죠. 그리고 아웃 부분에 모터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전원을 공급을 하면 현재 모터가 회전을 하죠. 여기서 이 나사를 조정을 하게 되면 모터의 속도가 느려지고요. 빨라집니다. 자, 이 상황에서 전류 전압계를 설치를 한다. 먼저 3점식은 마이너스는 아웃 부분에 마이너스에 연결을 하고요. 이 전압계 노란색이랑 빨간색 선을 하나로 합쳐서 아웃 플러스 부분에 전선을 연결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현재 전압이 표시가 되고 있죠. 5.6V로 전압이 출력이 되고 있다는 뜻인데 이 3선식 같은 경우에는 연결하는 방법이 간단한데 단점이 있습니다. 이 전압계가 작동할 수 있는 전압 4V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측정이 되질 않고 전압계가 꺼져버린다는 점이 있습니다. 4V 이하로 떨어지면 전압계가 흐려지면서 4V 이하가 되면 전압계가 작동을 하지가 않죠. 그런데
펌프는 돌고 있습니다. 이 전압계가 4V 이하가 되면 전원이 공급이 꺼져버리기 때문에 0V부터 4V 사이에 전압을 측정할 수가 없고요. 또한 최대 100V까지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3선식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28V 혹은 30V 이상의 전압은 측정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펑 하면서 연기가 올라오면서 고장이 나버립니다. 자, 그래서 5선식 같은 경우에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 빨간색 검정색 선을 강압 모듈 아웃 부분에 연결하는 게 아니고 인, 그러니까 3V부터 28V 배터리나 어댑터에 연결을 하신 후에 이 전압을 측정하는 노란색 선만 아웃 플러스 부분에 전선을 연결을 하시면 전원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4V 이하로 떨어져도 이 전압계에 전원이 항상 들어오기 때문에 0V부터 최대 100V까지 측정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플러스 빨간색 선이랑 노란색 선을 분리를 한 다음에 빨간색과 검정색 선은 아웃 부분이 아닌 인 부분에 연결을 각각 시켜주고요. 이 노란색 선만 아웃 플러스 부분에 연결을 해줍니다. 현재는 3.7V인데도 불구하고 전압이 표시가 되죠. 전원을 따로 공급을 해서 전압이 더 떨어져도 상관없이 전압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전류값을 측정하는 전선을 연결을 해볼 건데요. 빨간색 선과 검정색 선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빨간색을 플러스에 마이너스 선 쪽에 연결하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전선 모두 마이너스 전선에 연결을 하는 겁니다. 이 두꺼운 전선이 지금 현재 전류를 측정하는 선인데 플러스 전선 같은 경우에는 강압 모듈에서 나와서 바로 모터에 연결하면 되는데 이 마이너스 전선을 강압 모듈에 바로 연결하는 게 아니고 전압 전류계를 거쳐서 나가야 합니다. 바로 연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터의 마이너스 부분에서 빨간색 선을 연결을 해서 전압 전류계에 연결을 하고요. 전류계 검정색 선을 강압 모듈의 마이너스 쪽에 연결을 하면 됩니다. 복잡한가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강압 모듈 플러스 아웃 부분은 바로 모터에 연결을 하고요. 마이너스 부분만 전류계를 거쳐서 가면 됩니다. 전류계 검정색 전선은 강압 모듈에 연결을 하고요. 전류계 빨간색 전선을 모터의 마이너스 부분에 연결을 하면 전류가 측정이 됩니다. 전류계 플러스 선을 아웃 마이너스 부분에 연결을 하고요. 전류계 빨간색 선을 모터의 마이너스 선과 연결을 시키면 현재 흐르고 있는 전기의 전압과 사용되고 있는 전류의 양이 표기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잘 표시가 되고 있죠. 자, 오늘은 전압 전류를 표시해주는 전류 전압계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연결 방법이 궁금하셨던 분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 제품의 구매 링크 같은 경우에는 설명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미스터 아재였습니다. 끝!